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모두 감찰해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들로 각각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생애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질문이 있는데 먼저 질문하신 분부터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까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냐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 중에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또 한 곳에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 1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두 말씀이 보면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은 형제들아, 그래서 이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을 떠나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고 그들은 성경을 배우고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의 성도들은 물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은 거기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랬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아이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태어났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로 그대로 있다고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요. 물론 성장한 사람은 이제 영에 속한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육신에 육식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혹은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고 아직 그 육신의 그 옛 성품을 따라서 사는,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탈피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린 아이라 그래요. 어린 아이. 어린 아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에 속한 나가 점점 내가 점점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게 점점. 그래서 이제 장성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이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 지어서 안 되는 죄를 범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그리고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인간적인 그 개인적인 어떤 그 교만이나 어떤 육신적인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에게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래서 저지를 먹고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감당치 못하니라. 밥은 못 먹고 아직 젖만 먹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신령한 이 얘기를 하면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죄인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건 영적으로야만 분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아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신령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고. 자, 히브리서 5장에는 그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도 배우고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도 주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유대인들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우리 마치 요즘에 말이죠 모처럼 이제 누구에게 인도를 받았든지 어떤 기회에 우리에게 와서 이제 복음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확실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확실히 깨닫고 나면 이제 분별을 할 수 있죠. 근데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좋다 참 복음이 좋고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무슨 이단이라 그러고 뭐 이상하게 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쓰는 책 같은 거 가져와서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만 이상해가지고 막 흔들흔들해가지고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구원 받을 뻔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으러 일단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 문제라든지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일들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기록한 거다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제 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에 대한 것도 그 안에 비밀이 있고 할 말이 많은데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봐야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따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지금 감당치 못함이라. 지금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말이 많지만 그건 못 깨달아요. 아직 그들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못 깨달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멜기세덱에 대한 그 비밀이 있는데 그걸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걸 말해주기 어렵다. 왜 그들이 그렇게 못 깨닫냐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테인데, 이 때가 오래다는 것은 벌써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예루살렘이 망하기 바로 직전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망했으니까 바로 그 직전이,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주었고 그들은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이제는 선생이 될 뻔한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 아까 그 고린도전서 3장하고 좀 다른 것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될 것이다. 이건 이 초보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너희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도 제대로 모른다. 너희들 신앙의 근본이 좀 잘못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말이죠. 그 6장이 넘어가서요.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의 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세례는 하나인데 왜 세례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 많은 교훈들이 신약의 세례를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어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교훈의 터, 그것은 교훈의 터예요.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란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만 계속 배우면은 그 근본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것만 배우고 있는 것은 이미 집이 완공이 됐는데 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 안 하고 터만 계속 닦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제 완전한 데 나갈지라는 말은 그 모든 그 교훈의, 그것은 교훈의 터인데 그 교훈의 터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교훈들은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시켜 놨는데 그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까지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많은 교훈들은 구원을 가르친 것도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집이 지어졌으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만 계속 가지고
그 뜻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는 아직 완전한 데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초보를 가 무엇인지 먼저 누구에게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된다. 예? 늘 뭐 하나 못 깨닫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여기 젖을 먹는다는 것은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 아이기 때문에 좀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에 대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은 그걸 못 깨닫죠. 그건 밥인데, 영양가 높은 건데 그거는 못 먹고 항상 그 젖이나 먹는다. 여기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교훈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을 조금 깊이 얘기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먼저 생각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하고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단한 식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좀 깊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인 것처럼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자가 깨달아야 될 그 말씀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니라.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합니다. 선악 간에 그 몸을 가지고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거기에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악과 좀 달라요. 우리 도덕적인 선악은 보통 착한 일 하는 것이 선이고 악한 일 하는 것이 나쁜 일 하는 것이 악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보다 그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주님에서 사는 것이 선이고 주님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악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악이에요. 그건 도덕적인 차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받았을 뿐 아니라 성장하면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해요.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장성한 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은 그들이 때가 오랬는데 아직 자라지도 못하고 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됐느냐. 여기서는 그들의 근본적인 신앙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요 한마디만 딱 뽑아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말씀이면서도 그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히브리서 얘기하려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히브리인 입장이 되어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자매님들 중에 구원을 받고 가정 형편상 수요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매가 많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제 생활 또한 하여야 하는 줄 알면서 그렇지 못하는 자매들을 위해 가정을 개방하여 수요일 말씀 테이블 비디오로 듣고자 합니다. 물론 교회에 꼭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형편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뜻이 바로 서게 되는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지만 우선 이 말씀 구원을 받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수요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매가 많다. 그래서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녁에는 그 자매들이 그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그 저녁에 못 나가게 하면은 못 나오잖아요. 예? 그 억지로 싸우면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면서 나오는 것도 참 문제가 있고 좀 평소에 잘 해가지고 말이죠. 잘 해가지고 여봉 나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테러 갈 테니깐요 좀 이해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아양도 떨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내면은 좋은데 말이요. 뭐 그런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아무리 해봐야 안 되든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저녁에는 주일날은 허락하지만은 수요일 저녁에는 안 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또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사정이 있어서 저녁에 나와서 말씀 배우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요. 사실 수요일에 참 그 멀리서 오는 분들은 교통 문제도 또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오고 싶지만은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비디오 테이블이라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듣고자 하면 들으면 되겠지. 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몇 군데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수요일 저녁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매님들이 이제 그 모여서 구역에서요. 아마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그 모이고 말이죠. 이 자매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건 참 좋아요. 아, 여기까지 꼭 못 오는 분은 주중에 어느 날 그 어느 자매 집에서 모이든지 뭐 자기 집에서 말씀을 듣든지 그 듣는다고 하는 건 필요하잖아요. 계속 성경을 배워야지 하여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 말씀 듣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우리 수요일 템 모이는 보는데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 좀 더 와요. 와 많이. 그러면 수요일 교회 가서 참석한 사람들까지 이제 자꾸 오라고 한다 이야. 아마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 그 듣는데 새로 나온 사람들 말씀 듣는데 와 옆에 앉아만 줘도 좋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좋겠다 싶어서 듣다 보니까 대체 뭐 수요일 멀리까지 갈 필요 없네 이제. 막 우리 여기서 들으니까 막 재밌네. 비디오로. 그래서 수요일 집회를 참석하지 않고 만일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그 비디오 테이블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 비디오 테이블 듣는 것은 할 수 없을 경우 도저히 참석할 수 없을 때 듣는 것이지 참석할 수 있는데도 참석하지 않고 비디오 테이블 듣기 위해서 교회 오지 않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문제거든요. 그럼 나중에 잘못하면 비디오 테이블 듣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교회 참석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거다. 또 비디오 탭만 딱 듣고 이제 헤어지면 좋은데 모여가지고 이제 모인 김에 말이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얘기도 하게 된다. 에? 그래서 그 모임이 좋은 것도 있지만 바람직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계속 들으라고. 수요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모여서 계속 성경을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다만 수요일 날 교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라고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 갈 수 있는 분은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유익하다. 탭으로 듣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탭으로 듣는 게 편리하다고 야 우리 주일날도 가지 말고 그만 누워서 듣자 집에서 앞으로는요 어떤 시대가 오느냐 하면은 그냥 전화기에 딱 연결시켜 버리면은요 여기서 똑같은 시간에 설교하는 게 아마 집마다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있으면요 조금만 발달되면은.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여기서 설교하는 것을 이 텔레비 어디든지 들을 수 있듯이 볼 수 있듯이 아마 그럴 수 있을 때도 올 거예요. 아마 멀지 않아서. 막 그렇게 되면은 누워서 그 몇 번 틀어 그러면 나 막 이한 목사 나와서 막 설교하는데 누워서 그냥 듣다가 자다가 그냥 전철 타고 뭐 타고 바깥 타가면서 갈 필요 없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신앙은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집회 참석할 수 있는 분은 꼭 참석하시도록 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만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가정을 개방해서 말씀 듣게 하려면 참 어려움이 많을 텐데 수고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도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은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 좋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말씀 딱 듣고는 모이는 시간하고 헤어지는 시간을 딱 지켜요. 지질 끌면서 하루 종일 모여서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말씀 딱 듣고 신앙적인 교제 딱 하고는 빨리 집에 돌아가서 애들 뭐 학교 갔다 오면은 돌봐줘야 되고 할 일 많잖아요. 빨래도 하고 참 얼마나 바쁩니까. 교회 일을 하랴 가정 일을 하랴 참 바빠요. 한가롭게 앉아서 잡담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에 탁 모여서 말씀 딱 듣고 필요한 말씀 딱 하고 간증을 하든지 교제하고는 그리고는 시간 딱 맞춰서 딱 헤어지고 그게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지. 제일 즐거워 그러면 나중에 아무개 자매가 어떻고 아무개 형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전도사가 어떻고 나중에 아무 쓸데없는 소리 나와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동안에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모여서 탭을 들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또 성경을 질문하셨는데 로마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광고 하나 지하실에 봉고 5838 차 좀 옮겨 달랍니다. 5838 봉고 차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할지니라. 근데 이걸 다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아직 어린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믿음이 연약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무엇이든지 먹는다는 것은 뭐 술도 먹고 무엇도 먹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해롭지 않은 것이라면은 정신적으로나 건강에 해롭지 않은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물론 우상의 제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목매 죽인 것도 먹지 마라 그랬고 피를 또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것은 사도행전에 금했어요. 그 외에 우리가 건강에 좋은 건요 뭐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는 잔 채소를 먹느니라. 그 말씀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요즘에 안식교에서 그 먹는 걸 가지고 교리를 삼아가지고 그 안식교인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그 철저합니다. 그 건강에 대한 그 문제라든지 절제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신앙하고 연결 딱 시킵니다. 예? 뭐 새김질 하고 쪽발 갈라진 것만 먹어라. 그러니까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무슨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요. 뭐 아직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자기가 건강에 자기가 알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그 교리적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니까 그게 아주 문제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채소만 먹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믿음이 약한 자가 채소를 먹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사실 건강에 좋은 것이라면 건강에 해치면 안 되죠. 해치는 거 먹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에이 지금 채소밖에 못 먹는다 지금. 세상의 믿음이 그 모양이야. 왜 너는 채소밖에 못 먹어? 그리고 채소 먹는 사람은 야 너는 먹어든지 다 먹으니까 돼지냐? 세상에 우리는 깨끗한 채소만 먹는데 안식교인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은요 자기들은 정통파 안식교인들은요 뭐 고기 안 먹고 아주 채소만 먹어요. 채소만. 채소만 먹으니까 피를 빼면 내 피하고 당신들 피하고 다르다 그래요. 내 피는 말 같아 그래요. 채소만 먹었으니까. 고기 많이 먹고 뭐 아무거나 먹는 사람은 피가 텁텁하고 시커멓다 그래요. 그건 맞아요. 예. 채소만 먹으면 말게요. 그것은 안식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들도 피가 맑을 거예요. 아마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아주 맑을 거예요. 피가. 그렇다고 무슨 사람이 천상 천당 갑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서로가 먹는 자는 먹지 못한 자를 비판하고 먹지 못한 자는 멍자라고 비판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자,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뭐든지 먹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예? 믿음이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로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고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먹는가 안 먹는 게 그게 문제냐 그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예? 그거 예? 쓸데없는 논쟁 부리고 그러지 마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고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면 아주 부분적인 것, 사소한 것 가지고 예? 입시름하고 시간 보내고 예? 그 마음 뺏기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못하고 또 죄를 진다든지 불순종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서로 충고도 할 수 있고 또 권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나도 잘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남을 판단하고 책망할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끝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신령한 입장에 서 있으면은 자기는 판단받을 것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근데 대개 보면은요, 남 판단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신앙은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예? 치는 뭐 어린 애가 말이죠, 기지기 차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말이죠, 겨우 그런 말 하는 애가 말이죠, 아, 저 아저씨 코 흘린다. 저 아저씨 방귀 뀌었네. 그럼 어떻게 지는 똥 싸는면서요. 기지기 차고. 꼭 그런 식이다 그래요. 예? 예. 자기는 형편없는 자리에 있으면서 뭘 남을 판단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남을 판단한다는 거 참 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자기 보는 거 자기가 보는 거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 달라요. 자기 눈에는 그 사람이 못만다하게 보여도요, 예?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 잘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게 보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보다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훨씬 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표준에 딱 자기 안경에 맞는 거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남을 자기 표준에다 맞춰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남에 대한 얘기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 보면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도 같은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왜? 자기도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면 자기도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 사람 보고 비판할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은 저런 죄가 있지만 나는 또 이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언제 그런 사람과 같은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자기도 마음을 낮춰가지고 겸손하고 자기는 남을 판단할 입장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는 사람은요, 이걸 자기가 완전히 다 지키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예? 자기도 배우면서 자기도 고쳐가면서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겁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아직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 모이기만 하면은
아주 의뢰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전도사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또 그 자기 개인의 그 직장이나 생업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주일날 설교한다든지 좀 개인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걸 부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공식적으로 꼭 교회에서 부탁을 해야 되지. 아무나 막 하려고 덤비면 안 돼요. 사람은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 왜 네가 남을 가르치면서 너는 가르치지 못하느냐. 아직 신앙이 어리고 자기는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일 때 언제든지 배우는 입장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예, 가르치려고 덤비지 마세요. 자기는 항상 그 배우는 입장에 있고 그리고 좀 신앙 간증을 해달라든지 좀 간증하라면 자기 간증하고 그 다음에 뭐 아무개 형제님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은 교회에서 그때는 나 좀 아직 신앙이 어리고 성경 잘 모르지만은 내 아는 만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야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그 부탁을 받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선생 입장에 서서 가르치려고 덤비면은 그건 아주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가르치는 입장이 있지 않더라도 하여튼 남에 대한 얘기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 모이면 막 그 남의 그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 예, 남의 말은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배수 깊은 데로 들어간다. 남의 말하면 재미있죠. 예. 아무게 어떻고 예? 아무게 뭐 구원 받은 그 걷지도 않고 뭐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다 하고 그게 이제 본인 귀에 들어가면 기분 나쁘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받은 게 좀 의심나면은 위에서 기도해주고 말씀 잘 듣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치 않아요. 말씀만 잘 들으면은 다시 깨달을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무게 새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좀 간증 좀 해보세요. 아, 간증 좀 하세요. 억지로 그러니까 간증이 뭔지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생땀 흘리면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 다 해놓고 나니까 이상하네. 숭숭을 하는 거예요. 구원 아닌 것 같으네. 왜냐면 간증이 뭔지 모르게 했는데 진짜 할 말은 안 하고 안 할 말은 잔뜩 했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수근수근 해요. 군이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면 부끄러워서 다시는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다고. 억지로 간증시키지 말아요. 예? 간증시켜놓고 또, 예? 또 간증하고 나면 또 어떻다고 이제 점수 매기고. 그러지 말아요. 아니, 간증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예, 그러면 다음 기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뭔가 자연스럽게 해야지, 막 억지로 자꾸 부담스럽게 하고, 그리고 또 한마디 해놓으면 또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점수도 매기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 예, 그래서, 남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판단을 한다든지, 그 말한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응?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예? 자기가 세운 것처럼 왜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 네 하인이냐고 말이야. 남의 하인이지. 남의 하인 누구 하인입니까? 하나님의 하인인데.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은 잘 감싸주고 잘 안내해주고 해야지 그 비판한다든지 그 부끄럽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집에서 까는 애가 말이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면 막 볼기짝 때리고 왜 똥 쌌어 그러고 막 그럽니까? 아, 우리 애기 똥 쌌구나 그러고는 기저귀 채워주고
오줌 뭐 쌌으면 닦아주고 콧 흐르면 콧 닦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잘 돌봐줘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예, 판단하고 꾸짖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뒤에 있죠. 예? 혹은 이날보다 이날을 전하보다 낫게 이고 혹은 모든 날을 갖게 얘기하는 이 말씀 왜 있느냐 하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절기와 월삭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구약 율법에 있는 게 그거 다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먹는 문제, 날짜 지키는 문제. 그래서 6절에 나를 중히는 자도 저를 주를 위하여 중히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어?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니 이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응?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이기든지 모든 날을 같게 이기든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하지니라. 모든 날이 똑같다.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도 좋고 응? 어떤 날은 더 특별하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이기면 또 좋고 그게 뭐 문제냐 그거예요. 주님에서 사는 것이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안 먹고 어? 나를 중히 이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모든 나를 각기 이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각기 여기고 만약에 그게 자기를 위해서 어? 야 모든 날 똑같은데 뭐 주일 따로 있나 오늘 모든 나라가 똑같은데 오늘 놀러가자 꼭 교회 갈 필요 있냐 그건 주를 위해서 모든 날 각기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은 특별한 날로 예? 그날은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한다. 그날은 놀러 다니지 않는다. 예. 예.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저 야외 나가기로 작정했다 하길래요. 교장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주일날 오전에 가르치고 오후에는 놀러 가느냐고. 아, 1년에 두 번입니다. 두 번이 됐든 한 번 됐든. 예? 다른 날 공휴일을 하든지 예? 예, 뭐 토요일 오후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해야지. 주일 오후에 말씀 들어야 되는데 가르치고 말씀 듣지 않으면 돼요. 하루쯤 아니요 그 하루쯤이 중요해요. 예, 다음에는 꼭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허락 안 합니다.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예? 그 계획 했으니까 야외 나가도 좋다고 했습니다만은 다음에는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은 꼭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자유를 갖두고 점점 조금씩 조금씩 그 자유를 주다 보면은요, 그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나를 중인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떨 때는 금식할 때도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때도 있어요. 예. 어제에게도 구역 모임 가다가 보면 가다가 차에 맥혀가지고 가다 보니까 뭐 가서 저녁 먹기로 했는데 저녁 먹을 시간 없어가지고 10시 넘어서 저녁 좀 먹었어요. 응? 10시 반이나 돼가지고. 근데 뭐 그 먹었으니까 다행이죠. 어떤 때는 뭐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어? 먹을 거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일하다 보면은 금식하고 싶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응? 우리가 주를 위해서 먹을 때도 있고 주를 위해서 못 먹을 때도 있고. 응? 예, 그래서 모든 게 주를 위해서. 그래서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신 것이지 뭐 채소를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 뭐 어쨌든 날짜를 뭐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사사로운 교리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런 내용이죠. 또 로마서 15장 1절부터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다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14장에 있는 말씀과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믿음이 어린 사람, 즉 약한 사람, 약점을 담당하고 도와줘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위주로 하지 마라 그래요.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 입장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 위주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기뻐하고 뭐 어쩌고 하면은 약한 사람은 뒷전에 처져버리지 않느냐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고 유익을 위해서. 그런처럼 믿음이 약한 자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랬죠. 자, 뭐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가장 귀한 것이 교제라고 생각됩니다. 구원을 받고도 교제를 참석하는 것을 꺼려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만 같습니다. 교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기가 아프도록 얘기했죠. 예? 예, 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할까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가장 귀한 것이 교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교제라고 해도 왜 귀한지를 몰라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런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구원을 받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중요하잖아요.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애가 없으니까. 태어나는 것 중요하지만은 올바로 자라는 것 더 중요해요. 태어나기만 하면 뭐 합니까? 이제 올바로 살아야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참 올바로 자라고 올바로 배우고 그래서 참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영양실조도 걸리고 병도 걸리고 몸에 좀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육신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은 멀쩡하고 잘생기고 좋은데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가지고 평생의 말썽 꾸러기 사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처럼 사는 사람, 예? 육신적으로 약하고 병들고 몸에 불구자가 되고 그래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정신적으로 평생의 인간 구실을 못하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예? 참 고통만 주고 괴로움만 주는 그런 인간은 꼭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처럼 살다 죽는 사람, 예? 그래서 사람 인자 다섯 개 써놓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된 짓을 해야 사람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예? 개들을 삼가라, 개 같은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예. 마귀에게 사용되면은 뱀들아, 뱀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예? 하여튼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제 올바로 자라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는 것은 마귀 자식처럼 살면 되겠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예?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정말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없어서는 안 되는 형제 자매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저런 형제 자매는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예? 도대체 구원 반지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세월만 흘러가는데
맨 그냥 아무 변화도 없고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싶어서 간증식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간증도 보면 똑 부러진대. 똑 부러진다는 말 아세요? 똑 떨어지게 하는데 행동을 보이 이상하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게 원인이 문제잖아요. 병보다도 원인이 중요해요. 왜 그렇게 됐겠느냐? 딱 한 가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정상적인 교제. 예?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정상적인 자기 가족들 안에서 예?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예? 이제 성장 이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나긴 난데 뭐 고아가 되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사랑도 못 받고 예? 자랐으면 이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고아가 되고 정신적으로는 불안화가 되고 말이에요. 아, 이거 문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정상적인 이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은요 문제가 많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교제 안에서 자라지 못하면요 이게 구원 받았어도요 그 사람은 이 고아예요 고아. 예. 그럼 뭐냐 영양실적으로 영적으로요 아주 기형아예요. 그 다음에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이 정상적으로 교제를 하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이 교회 가봤다가 저 교회 구원받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막 사방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오면 이 머리가 막 쓰레기통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예.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 신앙은요. 뭐 그 어떤 중심이 없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예, 이게 내 집이다 그러고 자,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 집 있잖아요. 강아지도 다 사다 놓으면은요 며칠만 집에 있으면은 실컷 놀러 댕기다가도 자기 집에 옵니다. 와서 자기 집 밥 먹고 자기 집에 잘 줄 알고 자기 식구들 알고 그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물며요. 우리가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예? 그 나귀도 구유를 알고 어? 그 소도 자기 집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모른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5만 대 다 돌아다니고 예, 뭐 꼭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느냐고 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첫째 구원이 의심스러워요. 예. 어린 애가 혼자서 못 자랍니다. 예. 못 자라요. 예. 자라지 못하면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인간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탄생하는 과정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성장하는 과정 그게 교제 안에서 됩니다. 교제 안에서. 그 교제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제. 혼자서는 성경을 못 배워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가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그 안에 내가 붙어 있어야만 거기서 내가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내가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응? 거기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나도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내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성경도 못 배우고 혼자서는 전도도 못하고 혼자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게 손가락 마지막 마디 여기 붙어 있음으로써 이게 얼마나 보기도 좋고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여기서 떨어지면 뭐예요 그게. 손가락 여러분 여기 하나 딱 떨어진 거 어디서 여기 책상 위에 하나 있다고 합시다. 아 참 손가락 참 이쁘네 그런 사람 있어요. 어휴 징그러워. 끔찍하죠. 눈 하나 빼가지고 쟁반에 딱 담아놓으면 끔찍해. 눈이 소 안에 제대로 붙어 있으니까 괜찮아 보기 좋죠. 만일 따로따로 뛰나 봐요 어떻게 되겠는가요. 교제를 떠나는 사람 보면요
아주 끔찍해요. 아주 끔찍해. 예? 그거 아십니까? 저는 구원 받고 나서 교제라는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 4년 동안 제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예? 4년 후에 비로소 교제라는 것을 알고 예? 그 안에서 조금씩 성경을 배우고 다시 성장해서 시작했어요. 교제를 모르면요. 뭐 10년, 20년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안 커요. 신앙이. 안 크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행이죠. 이게 완전히 괴물, 괴물 돼버린 거예요. 괴물 돼버려요. 예.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여기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구원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 앞에 가면은 칭찬받을 사람이 있고 책망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 임금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데요. 은준 종들의 장사한 것을 전부 계산했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주님이 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 남겼습니다. 한 문화로 다섯 문화 남겼습니다.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사람 한 문화 그대로 싸가지고 왔, 예? 주님이 주신 거 그 한 문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종아, 예?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었으면은 별리까지 받았을 텐데, 그 하나 뺏어서 열 문화인 자에게 줘라. 그럼 구원을 뺏어라는 말 아니에요. 그 사람 지옥은 안 갔어요. 그러나 심한 책망 받았어요. 주님 오실 때 책망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주께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영광도 있고 또 책망도 있습니다. 책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예? 낳아주시는 분도 부모고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잘 길러주시려고 하는 분도 주님,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그 자녀들이 다 잘 자라고 또 훌륭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자식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자식도 있거든요. 왜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도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잘못되는 자식이 있다고. 왜? 밥 먹으면 밥도 안 먹고 맨 사탕이나 막 씹어가지고 이빨 다 써가지고 깨지. 그렇죠? 학교 보내면 예? 맨 까지나 잡으러 댕기고 다람쥐나 쫓아댕기고 말이죠. 대학교 보내놓으니까 맨 연애나 걸러댕기고 데모나 했었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거 뭐 되겠어요 제대로? 예? 일일이 뭐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된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려고 하는 분이 주님이지만은 주님 안에 있어야만 되지. 예? 부모의 설하에 있고 부모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지. 부모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경고케 하시는지 그 방법이 구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경고케 하신다 그랬고 교제케 하신다 그랬죠. 우리를 어떻게 경고케 하십니까? 교제케 하시는 가운데서. 교제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너희를 불러 죄에서 불러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나와 1대1로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사귐이나 교제나 같은 겁니다. 우리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함께하는 이 거룩한 교제예요. 이 교제를 떠나면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거 한 가지예요. 예? 완전히 이거는 신앙생활은 그런 끝이에요. 끝. 그래서 이 교제에 붙어 있는 방법은 하여튼 집회 시간에 계속 참석해야 돼요. 우선 만나야 돼요. 주일도 참석하고 수요일도 참석하고 구역 모임에도 참석하고 시간만 있으면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예? 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자라가고 예?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붙어 있으면 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실 매수 없음 같이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되나요? 붙어 있으면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절로 가실 매져요. 가지는 열매 맺는 책임이요, 붙어 있는 책임이요. 예? 예?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나니 그랬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나니. 우리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면 되거나 계속 붙어만 있으면은 쑥쑥 자란다는 거 알아요. 1년 전과 1년 후는 완전히 달라요. 2년이 지나면 또 달라요. 3년이 지나면 쑥 자라요. 예? 완전히 점점 자라가지고 그때는 성장한 그리스도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은 아주 예? 갓난 애처럼 예? 막둥이가 돼가지고 그러죠. 그렇지만 얼마 자라고 나면은 아주 그 성장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예? 함께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없어요. 예. 구원 금방 받고 나면은요 옛날 뭐 자기 잘못된 그 취미생활 하나 못 끊어버리고 친구 하나 못 끊어버리고 예, 잘못된 생활 하나 못 끊어버려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예.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까 싶으죠. 이거 예를 들면은 구원받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애인이 있는데 구원받고 나면 이거 예?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끈찬히 답답하고 진짜 사랑했거든요. 예? 같이 말이죠 뭐 결혼하자고 약속까지 해놨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이 났으니까 하나 이 얘기할까요. 그럴 경우요 결혼을 내가 저 사람하고 죽어도 결혼한다 생각하고 구원 받게 해가지고 결혼하면 안 되나? 그러면은 이제 잘못 될 가능성이 10중 8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해서 결혼합니까? 일단은 마음에 딱 끊어버리고 예? 관계 없이 예, 전도를 하든지 예, 어떻게 해야 되지? 구원을 받게 해가지고 저 결혼하려 그러면요 가짜 구원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 성공하는 수도 있지만은요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짜 구원 딱 받아가지고 구원 받아야 결혼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도 받자 그러면 딱 받아가지고 쉽네 받았다. 영원한 속죄잖아. 제 사회 준 거 그거 믿으면 되잖아. 말 들어보면 맞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상해요. 알쏭알쏭해요. 아니에요. 예. 그거는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알고 구원 받은 게 아니라 결혼하려고 받았어요. 결혼을. 가구원 받았어요. 가구원. 그때는 모르면 결혼하고 좀 있으면 이제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제 제가 몇 사람 봤어요. 몇 사람. 결혼하고 며칠 만에 아주 한 사람 죽은 사람도 봤어요. 두 사람 서로 다 속인 거예요. 받지도 않고 받았다는 사람도 속였고 그 사람이 미심쩍한데 형제 자매들이 에? 아이고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결혼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받았다고 일단 말하니까 자기도 의심스럽지만은 제 그 가짜가 드러나기 전에 얼른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 두 사람 다 속인 거예요. 하나님 죽이버린 하나를. 실제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실패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 동안 공부하면은요, 쭉 신앙이 성장하면은 아주 쉽게 딱 끊을 수 있어요. 사정없이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인정 사정없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그건 자기 죽으랑보다 더 어려워요. 100세 난 아들 이삭을 한참 이쁘게 한 12살 됐는데요. 이걸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는요,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예! 바친 거예요. 예.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이삭이 어디 있느냐고. 이삭이 귀하지만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어요. 어림도 없죠. 예? 이삭 같은 거 100개 줘도 하나님하고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이 쉽지요. 실제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예. 뭐 아브라함이나 뭐 그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쓰시는 면이 달라서 그렇지. 예. 뭐 어떤 사람 나는 바울같이 살 수는 없을까 뭐 그런 노래 있죠. 뭐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뭐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도 없고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뒤는 따라갈 수 있고 바울을 본받을 수는 있다고. 우리 똑같은 성령이 계시니까. 예? 그것은 교제 안에 있음으로 됩니다. 꼭. 예? 뭐 이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교제. 교제를 떠나면 신앙생활은 실패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싫으면 교제를 떠나도 돼요. 그리고 교제를 잘못하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교제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끼리 이래 모여도 그게 정진정한 교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인다고 교제가 아니죠. 예. 비슷한 사람끼리 뭐 교제가 돼요. 그게. 예. 다 함께 교제해야 돼요. 비슷한 사람끼리 또 뭉치면요, 이게 암덩어리가 돼요 나중에. 암이 뭐 암입니까? 온몸에 골고루 퍼져야 될 그 영양이 한 곳으로 똘똘 뭉치는 게 암입니다. 그렇죠? 그거 죽 죽인다고 그 사람. 그러니까 이 교제는 참 같이 해야 됩니다. 예. 주변에는 까난 애도 있고 잘하는 애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참 청청 있지만 교제 잘 되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예?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수십 년 된 사람도 있고 성장한 사람도 있고 아주 약한 사람도 있고 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 뭐 어린애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참 제 교제 그게 사랑이고 서로 인내고 희생이고 똑같은 사람끼리 뭘 배울 겁니까? 그 교제 안 해요. 진정한 교제 안 해요. 고향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건 육신의 교제죠.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교회끼리 교제도 그렇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교회는 전체 같이 교제지. 구원받을 때 우리 교회끼리만 하도 된다. 다른 교회하고 이제 필요 없다. 지나 보십시오. 그 교회 전체적으로 싹 변질돼 버립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 어느 교회가 하나 완전히 다른 교회하고 관계없이 독립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저 안디옥 교회, 이제 로마 있는 교회까지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전부. 그 바울 사도가 계속 순회하면서 예? 계속 교제하고 하나잖아요, 하나 전부.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사람끼리 전체 교제, 교회는 교회끼리 전체 교제.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다 교회하고 교제하고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뭐 일부러 차등기면서 교제하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서로 구원받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제니까 예,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끼리 교제를 하려고 스스로 교제를 떠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무리에서 떠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나이라. 잠언 18장 1절에 있죠. 그 무리는 교제를 말합니다. 그 교제를 떠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는 건 교제 안에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걸 배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제는 계속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배워야지 교제의 필요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교제를 계속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그래요. 자, 시간 없는데 빨리 교제합시다. 교제 시작! 쫙 하고 교제 마쳤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물론 모여서 우리가 대화하고 하는 것도 교제지만은요, 교제라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고 사는 목적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교제예요. 예. 우리 같이 모여서 형제 자매 그러고 하나님 한 아버지 같이 천국 가고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 떡 니 먹고 내 떡 내 먹자는 식으로요. 예? 각각 전부 자기 볼일 보고 어떤 사람은 주님 모여서 참 마음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뭐 하는 사람은 다 할 테지 뭐 나는 안 해도 나 하나쯤이야. 예? 자기는 자기 개인 볼일 보고 예? 복음을 위해서 희생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예? 형제 자매가 서로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랑 있잖아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그건 진짜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인내심도 있고 희생도 있고 자기 유익을 구잖아요. 남의 유익을 구해요. 예? 그 이기적인 사람, 그 진정한 교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교제라는 것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중심해서 예? 운명을 같이 하고 삶의 목적을 같이 하고 예? 그리고 고락을 같이 하는 그것이 진정한 교제일 겁니다. 예? 그럼 앞으로 교제를 계속 하시는 가운데 교제를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다녀온 후에 책을 통해서 경험담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지 신비주의로 생각해야 할지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에 마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저께인가 죽음 문턱에 죽음의 문턱이라는 그 뭐 이것이 알고 싶다. 그게 한번 나온 게 있었죠. 보셨어요? 죽었다 깬 사람들 이제 각각 얘기를 하는데 저도 죽었다 깬 사람 네 사람 직접 만났던 거 얘기 들으신 일 있죠. 그런데 죽었다 깬 사람들 많아요. 크기는 그 무당들도 있고 무슨 뭐 다른 이교들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마다 이제 죽었다가 뭐 좋은 데 갔다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가 말이지 순식간에 막 죄가 쫙 드러나면서 막 고통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저거는 좀 맞은 것 같다. 어떤 건 또 완전히 엉터리예요. 구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죽어봤더니 뭐 너무너무 좋더라. 뭐 꽃이 있고 무엇이 있고 뭐 새들이 있고 뭐. 자, 그런 얘기 들으면요. 죽는 거 예? 구원 안 받고 또 죽어서 그렇게 좋은 데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틀려요. 만일 진짜 그 사람이 경험했다면 그 마귀가 속이기 위해서 예?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아마 그런 걸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책도 있죠. 그런데 저도 그 읽어봤습니다만은 이해가는 대목도 있고 안 가는 대목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표현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전년 그 잘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지 믿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에 천국의 모습이 있잖아요. 지옥의 모습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가는 지옥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 예?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는다. 밤낮 쉬지 못한다. 응? 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지옥에 가보니 뭐 떳떳하더라. 뭐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자리 자기 집 아래목인가 뭐 떳떳하게요. 예? 그리고 천국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열두 진주문이 있고 무슨 보석 무슨 보석으로 꾸미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 과일이 맺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뭐 쭉 있잖아요. 그걸 이 세상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그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게 근거해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과 맞으면 옳은 것이고, 예? 성경과 엉뚱하게 틀리면 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다. 만일 그할 것이 없었으면 없었다고 얘기할 것이다.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예? 고생이 있고 많은 환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근심하지 마라. 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잠시만 지나면은 예?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예? 저주도 없는 영원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으라 그래요. 참으라. 천국이 있습니다. 예?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 질문 받다 보니 시간 다 갔네요. 예? 사도행전 다음에 배웁시다. 너무 길면 또 피곤하니까. 예? 탭에는 사도행전 4장 찍어놨는데 탭 보는 사람도 사도행전 4장이라고 했고는 사도행전 폐지도 안 했네 그럴 테니까요. 제가 그 양해를 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멀지 않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후에 다 없어질 것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은 영원히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저희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나라에 좀 더 자유와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결코 이 기회를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교회당 하루빨리 완공되어서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피시고 영육 간에 조금도 시험이 되거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만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4월 23일 2시 30분에 임충년 형제님과 윤혜숙 자매님이 교회당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어요? 예? 뭐? 2시 반. 예, 2시 30분. 2시 30. 예. 결혼식이 2시 30분. 몇 시라고 했어요, 아까? 2시라고 그랬어요? 2시 30분이 맞아요. 다른 광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